점이돈 뭐가 바뀌었어? 가장 중요한 거 바뀐 게 있잖아. 그렇지, 오토미션. 아까 외부는 내가 한번 다 찍었거든? 갑자기 오셨어요? 아, 전화라도 주고 오시죠. 지금 근처라서 혹시나 하는 네. 마음에 그냥 살아보세요. 벚꽃풍은 네. 유튜브 보신 거예요? 네. 많이 봤어요? 일본대에서는 네. 거의 다 봤어요. 아, 도움이 되던가요? 네. 그래서 바로 찾아왔죠. 많이 보죠. 여러 업체들이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영상도 봤는데 네. 일단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말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알아듣기 어려워요. 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운송업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거기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취지인데 저희는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도 없잖아요. 시작하시는 분들, 정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간에 차량만 변경하시는 분들, 신차를 사서 넘버만 계약하시는 분들, 뭐 수많은 거기 이제 경우가 영상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아,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찾아서 보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운송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네. 시장 조사를 좀 하셨어요? 제가 이제 네. 자격증부터 따는 단계예요. 아, 아직 취득은 안 하셨어요? 네. 아, 우리 적성 검사라고 먼저 하잖아요. 네, 그거 그 먼저 아 그건 합격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 지금 신청해놨어요. 아, 적성 검사부터. 네. 1.2톤 카고를 생각하고 있어요. 1.2톤 카고. 그게 범위가 넓으니까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1.2톤 카고 하는 분들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 영상도 봤어요? 네. 일거리는 이제 카고가 더 많은데 맞아요. 장단점이 있죠. 카고는 또 몸을 좀 써야 되고 갑바 씌우고 뭐 그물망도 네. 씌우고 그런 거 이런 거 좀. 차는 일단 새 차 뽑을 계획이에요. 신차로. 네. 가스차 카고. 카고 오토로. 지금은 이제 뭐 시작 단계 계약은 못하고 자격증 먼저 취득하고 차량은 먼저 계약을 해놔도 돼요. 여기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해놨다가 뭐 자격증 따고 준비하고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예요. 차가 나오기 전에 열흘 전에 그때 넘버 계약 진행을 하면 돼요. 제가 사장님 영상 딱 그 봤을 때 그게 딱 좋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제가 계속 그거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먼저 신청해야 되나? 아니면 차를 먼저 구입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좀 애매한 문제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자가 없어요. 딱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업자를 내기 위하면 가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 있고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업자 네. 만들려면 서비스도 있고 뭐 운송도 있고 유통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인데 네. 거기서 내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는 운송 면허예요. 허가권. 네. 요게 허가증 넘버를 사면 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노란 넘버예요.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에다가 종목을 이제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업이라 하면 요게 있어야 넣어줘요. 요걸 가지고 가야.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허가증은 나오는 거니까 미리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어요. 미리 내도 되긴 돼요. 서비스업이라 그 증빙서류 없이 그냥 앞에 가서 하나 네. 내달라 하면 내주기는 해요. 내 네. 집주소로 네. 내주기는 하는데 어차피 두 번 일이에요. 허가증 나오면 또 한 번 또 가야 돼요. 세무서에. 그러니까 두 번 갈 필요 없이 없을 때는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끊어놨다가 그 영상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면 기약건은 정정이 안 돼요. 현대는 한 번 주민번호로 끊어놓고 나 사업자 나왔어요 하면 한번 수정을 해줘요. 아, 기한 안 돼요? 네, 기한은 한번 끊으면 끝인데 요걸로도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어놓으면 보통 평균은 한 달 이내 사업자를 내야 돼요. 한 달 안쪽으로 사업자를 내면 자동으로 전산에 반영되고 나중에 신고할 때는 요거 들고 제출을 하면 우리 신차들은 보통 조기 환급 신청이라고 해요. 이번 달에 신차가 출고됐어요. 5월 달에. 그럼 이번 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6월 달에 신고를 하면 아마 7월쯤에 환급이 돼요. 그거 진짜 궁금했는데 검색해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안 나와있고 설명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가지고 대표님과 보니까 설명 잘 나와가지고 기아에 아는 분들이 있어요? 대리점에? 아니요. 없으면 알아보시다가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하고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영업용을
내용을 잘 아니까 서비스도 딴 데보다는 저희 업체 통해서 하면 더 잘해줘요. 그 후에 절차를 또 그때 알려주시면. 네, 그때 알려 지금 알려주면 다 잊어요. 네. 기억도 안 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 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고객님, 뭐 하실까? 뭐해, 다 짜고 나왔잖아. 엘베 타고. 자꾸 연기하고 있어, 이씨. 똑바로 안 해? 자, 여러분. 신차가 왔습니다, 신차. 이 모양 보니까 약간 뭐 좀 틀리지 않아? 이 옆으로 봐봐. 차체가 높잖아. 1톤이 아니야, 점이돈이야. 아, 점이돈이 디젤 트럭에 또 왔다. 뭐 하도 와가지고 이제는. 근데 왔는데 저번에 점이돈 한 3대 정도 신차 와서 넘버 달고 바빠가지고 바로 출고를 했는데 오늘은 여유가 좀 있어. 내일 모레 넘버 영업용 번호판 허가 나서 장착을 할 건데. 예. 점이돈 뭐가 바뀌었어? 가장 중요한 거 바뀐 게 있잖아. 그렇지, 오토미션. 아까 외부는 내가 한번 다 찍었거든? 봐봐. 박해는 여러분 볼 게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뭐 차 설명 뭐 길게 시간이 없어 못 합니다, 여러분. 바뀐 게 뭐냐? 차값이 보자. 2,630만 원. 거기다 옵션은 요거 내비만. 내비만 85만 원 주고 한 거야. 이분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야. 어떤 케이스냐면 지나가다가 디젤 트럭을 들렸어. 자격증이 없어 이분이. 시장 조사를 좀 하셨어요? 제가 이제 네. 자격증부터 따는 단계예요. 아, 아직 취득은 안 하셨어요? 예. 네. 아, 근데 이렇게 상담 받다가 그럼 이따 아마도 이게 한 달 정도 재고된 차야. 지금 이제 신차로 딱 주문하면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려. 예. 현대도 그렇고 기아 1톤도 그렇고. 네. 점이돈의 재고가 바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달 재고라서 금리가 엄청 싸. 1점 몇 프로야. 보통은 4.5, 5%거든? 이분이 이거 한다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걸로 무조건 해야지. 차장님, 차 뽑아도 넘버 달면 2주 걸리면 밖에 2주 세워놔야 되는데 4주 서 있다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금리 조건도 괜찮고. 예. 그래서 어제 계약했는데 차가 오늘 왔어. 신기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다를 게 없고. 이 예전에 점이돈을 사람들이 꺼려했던 거는 미션 때문에. 근데 이제 점이돈을 해도 된다. 개인적인 생각은 점이돈 차 좀 적재 중량이 늘었다고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지껏 이제 운송업 하시는 분들 만나본 결과 1.2돈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좀 하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스틱이었으니까. 예. 이제 경력이 없어도 점이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선택에 맞게. 뭐 차가 높고 타이어가 크니까 통통 튀기고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좀 불편하겠지. 1.2돈 초장축의 킹캡입니다. 의자 뒤에 공간이 좀 있는. 아무튼 이거 왜 키를 두 개 주냐? 원래 요즘 하나 주지 않았어요? 하나 주고 그냥 거지 같은 보조키 하나 주잖아. 네. 현대는 그런데 기아 이 담당자 왜 원가 절감 안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두 개 주는 거 없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이제 허가가 납니다. 영업용 번호판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겠습니다. 뭐 리뷰 없어. 딴 영상 찾아보면 여기 다 있어요. 자세한 거는. 자,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 그 올해 스마트 기어 바꾼 거 아직 알고 계시죠? 몰라. 네. 요거는 그냥 나중에 확인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요건 최대 앞에 붙이시면 되거든요. 저쪽에다가 붙이시고 이거 두 장을 가지고 제가 가시면 돼요. 신분증요? 네, 이 두 장을 하고 신분증이랑 네. 바로 가시면 되고. 그 차 처음 보신 거죠? 네. 아, 그리고 이게 가스차잖아요. 네. 시동 걸 때 딜레이가 있어요. 원래 다 그렇거든요. 또 바로 안 걸릴 거예요. 차 똑같은데 얘가 조금 딜레이는 있을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스마트 키 한번 눌러요. 그러면 바로 안 걸려요. 브레이크 밟고 계셔야 돼요. 네, 좀 딜레이가 있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연락 주시면 네, 조심하세요. 짜라짜라짠.
자 여러분, 안산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희 1.2톤 요거 카고 신차로 계약을 하셨고요. 신차입니다. 요 영업용 이전이 다 끝나가지고 차 오늘 출고하러 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와 진짜 차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부분은 또 풀옵션을 좀 넣게끔 유도를 했는데 옵션을 좀 좋게 넣어야 모니터 큰 것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뭐예요? 1.2톤도 이제 5톤으로 나온다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오늘 안산에서 오신 분 그거 출고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